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놓고 한국에 싸움을 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당 주류에서 반 트럼프 목소리가 커지자 무소속 출마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대통령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약화시킨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따라 미국의 동맹과 유대가 격화되거나 재협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가 미군 주둔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과 한국에도 싸움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 유세에서 한국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펴왔습니다. I just like to get my facts straight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Excuse me.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It's peanuts. 대선 경선 최고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당 주류 내에서 반 트럼프 목소리가 높아지자 무소속 출마까지 언급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have joined. Now what they want to do is the establishment, they want to throw that right out the window. Because if I get out, all those people are going. They're all going with me, Joe. I mean, look.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오는 15일 예정된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